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이기자.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기자라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용산 삼각지에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취미가 직업이 됐고 이것을 평생 직업으로 삼고 아직까지 연식이 이렇게 돼도 꾸준히 끊임없이 돈도 좀 벌고 또 시간도 보내고 또 고독함도 이겨내고 또 같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가방 보이시죠? 이마트 가방. 근데 이 가방을 들고 매일 아침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저보다 한 3살인가 더 많은 분이에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80이 안 됐군요. 79.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한가락 했던 분이고요.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명함을 보니까 한 너댓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건 직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노인들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도 그런 분에 속했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마트 가방을 들고 매일 아침 한 10시쯤 찾아와요. 집이 태릉인데 태릉에서 삼각지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뭐를 하는가 하면은 빈 페트병을 가져와가지고 내 여기 그 정수기 있는 물을 시원한 물을 따라서 커피 한잔 먹고 그러고서 또 나갑니다. 이 가방을 들고 이거 참 싸고 좋아요. 이마트에 가면 500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하고 뭐 여러모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 친구도 친구라고 그러죠. 그분도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아침에 집에서 도시락 요만한 거 하나 싸가지고 김치 넣어가지고 가져온 것 같아요. 김치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천안으로 갔다가 또 어느 날은 저 강원도 춘천까지 갔다가 또 어느 날은 저 동두천까지 갔다가 그러고서 하루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물을 받고 아침에 커피 한잔하고 또 갔다 와서도 이제 커피 한잔합니다. 저는 굉장한 동질감에 있어서 여기 와도 잔소리 한번 안 하고 물을 정수기에서 따라가도 아무 잔소리도 안 하고 커피 한잔 하기도 하고 그냥 보냈는데 엊그제 문자가 왔어요. 최모모 씨 사망 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가슴이 아파요. 왜냐 같은 노인이 되고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또 젊은 시절에 한가락 했던 그 폼나는 아저씨가 세월에 못 이겨서 아니면 고독에 못 이겨서 또 어느 날 하늘로 가신 걸 생각하니까 그분의 하루 일상을 늘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을 같이 하면서 제가 자기가 뭐 청춘 시절에 뭐 무슨 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어떤 놈이 있었고 뭐 그 놈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어디 가서 뭐 호주 가서 골프 놀이하고 오고 뭐 이런다는데 자기는 골프채도 안 들어봤다는 얘기를 해가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고 또 가고 거의 뒷날은 또 딴 사람 동창 얘기를 했다가 또 그만두고 또 자기 부하가 어떻다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그림을 안 그렸으면은 그 사람처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을 기운만 있으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내 화랑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분에 비해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분도
재산이 없어가지고 임대주택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살아요.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얘기는 안 해요. 왜? 나이 든 남자들은요, 감춥니다. 말안 해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나도 들을 필요도 없고, 눈치도 때려잡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인상, 고독한 현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어느 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 읽으셨나요? 저는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십 년 전에 읽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어린 왕자라는 컨셉으로다가 뭘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유난히 또 다시 또 생각이 떠오르는데 불란서의 그 생텍쥐페리라는 공군 있었던 아저씨가 쓴 소설이에요. 동화예요. 어른들이 읽는 동화예요. 이 책은 어떤 별에서 우주 여행을 온 어린 왕자가 만나면서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만나면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인간의 고독을 극복하는 과정을 어린 왕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소설이고 동화인데 결국은 고독을 이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어로는 리틀 프린스에서 세계적으로 한 1억 부 이상 팔렸답니다. 프랑스 공군 장교였던 그 생텍쥐페리의 이 책이 왜 회자되는가 하면은요. 인간은 누구나 고독한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 얘기한 거 있죠. 왜 이렇게 아는 체 하느냐고요? 군중 속의 고독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최근에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이 글씨가 제대로 보이나요? 거꾸로 보이나요? 무려 40% 가까이가 벌써 혼자 사는 세대가 됐습니다. 어느 세대. 이 중에서 노인 가구가 많고요. 뭐 쪽방에 사는 사람도 있고 도로는 뭐 그냥 빌딩 월세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도로는 연금 뽀닥뽀닥 통장에 들어오는 거 받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60% 이상이 한국 노인이 가난하답니다. 아까 그 아저씨처럼 젊은 시절에 한가닥 하던 사람이 500원짜리 이마트 가방에다가 아침에 김치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루 종일 세상을 나다니면서 젊은 시절에 왕성했던 자기의 인생을 되뇌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게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우리 노인들의 생활은 아마 거의가 모르긴 하지만 그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하고 다르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라떼는 말이야. 우리는 60년대, 70년대, 50년대, 가난하던 시절에 꽁보리밥 먹고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최고의 고급 뷔페에다가 뭐 가정식 최고급 서양식 요리에다가도 모자라가지고 해외에 가서 맛집 다니면서 먹고 그러잖아요. 제가 참 불쌍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뭐 부대에 가가지고 내가 위문 공연을 한번 했어요. 우리 그 배호 옆에 가수들을 데리고서. 근데 옛날 얘기를 좀 했더니 애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월급이 첫 월급이 350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이 넘어요. 120만 원인가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옛날 고생했던 군대 시절 얘기를 우리는 그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 얘기를 걔들한테 해줬더니 아이고 재미없어 하면서 그냥 빨리 끝내라고 또 중대장인가 뭐 높은 분들이 이랬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절벽이더라고요. 안 맞아요. 요즘에 자식들이 손주들이 어른들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요즘에 여자들이 찔겨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자들 할머니가 되니까 남편 알기는 우습게 알아요. 또 이래저래 저래 이래 혼자 사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마트 가방 500원짜리 노란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다가 밥 요만큼 싸가지고 김치 싸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어르신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라면 하나 먹을래도 뭐 5천원 만원 돈 줘야 되는 세상인데 벌이가 시원찮은데 어떻게 그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몰라. 월세 아파트 아니면 빌딩 월세 받는 사람이라면 몰라. 근데 60%의 노인들이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1인 가구가 40%가 된다는데 요번에 한국 노인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김일호라는 그 어르신이 옛날에 국회의원도 했던 분이고 마산인가 뭐 그쪽에 사시는 분이 그동안 한국 노인회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노인회장이 바뀌었어요. 선거를 불과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사서 선거를 했는데 이중근이란 노인 아시죠? 그분이 부영건설회사 사장인데 그분이 노인회장으로 됐어요. 여러분 이중근이라는 사람 뉴스에 나오는 거 많이 봤죠?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무려 1억씩 나눠주고 자기 중고등학교 동창들한테도 1억씩 나눠주고 또 자기 회사 댕기는 사람들한테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2억씩 주고 돈 있으니까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분이 한국 노인회 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는데 그분이 마음 같아서는 전국의 노인들한테 1억씩 짝짝짝짝 나눠주면 좋겠지만 저는 노인 회장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한건 아닐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인청을 신설해 가지고 한국 노인들을 보살피는 그런 정부의 복지 정책을 좀더 세밀하게 정책을 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한 이마트 가방 또 들었어요. 500원짜리 이걸 들고서 하루 종일 여기다 밥 조금 싸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몰래 그냥 뭐저 생수 조금 해가지고 점심을 때우면서 하루를 때우는 노인들의 그분들의 참 아픔을 어우러 주고 또 노인들이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노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물론 이 요즘에 그 정책이 보건 정책이 잘돼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그래도 세심하게 그 뭐야 요양보호사까지 대준다던가 뭐 이렇게 특별히 노인들에 대한 참 복지를 좀더 세밀하게 가난한 한국 노인들을 위한 노인청을 다시 신설했으면 합니다. 한때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마트 가방을 들고 추억을 생각하면서 자기 젊은 시절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다가 하루 종일 헤매다가 다시 자기 혼자 쓸쓸한 냄새나는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한국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청을 신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기자! 뭐냐 하면은 고독을 이기자. 가난을 이기자. 슬픔을 이기자. 노인을 이기자. 노인됨을 이기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요, 이기자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이기십시오. 우리 TV 배우 구독자들은 50대, 60대,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얘기로 오늘 모닝 토크쇼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